자, 목사님. 네. 우리 오늘 그 섭섭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다고 네. 했는데요. 네네. 우리가 뭐 어떻게 이야기를 좀 시작해볼까요? 아, 근데, 우리 인간은? 네. 섭섭한 거야. 제대로 알고 지나가야죠. 자, 섭섭하다라는 게요. 첫 번째, 서운하고 아쉽다. 네. 그리고 없어지는 것이 애틋하고 아깝다. 섭섭한 마음이야. 네. 기대에 어그러져 마음이 서운하거나 불만스럽다. 섭섭하죠. 네. 그래서 또 봤더니요. 왜 우리가 뭔가 미련이 남았다는 거는 아쉬움이라고 표현한다면 섭섭함은 약간 속상한 마음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일단 부부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네네네. 근데 자식은 어쨌든 섭섭해도 부모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좀 많이 소화하고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은 동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좀 섭섭하게 해도 또는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 억울함을 느끼게 아이들이 또 건드리기도 해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이걸 좀 잘 그래도 소화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부부는 안 그렇잖아요. 안 돼요. 네, 부부는. 근데 부부 간에 섭섭한 게 뭐가 있을까? 어떨 때 섭섭할까?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뭐 이렇게 배려를 잘 안 한다? 어떤 그 마음을 잘 읽어줄 줄 모른다? 남자들이 그걸 잘 못한다고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왜 각자 자식과 가정을 위해 헌신하잖아요. 네.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 노력의 가치를 인정 안 해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신이 뭐 한 게 뭐 있어?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 사춘기 아이들이 좀 말썽을 많이 부리면, 집에서 애들 안 보고 뭐 했어?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이제 아내도 가끔 어떨 때는 친구도 만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딱 그럴 때 맨날 돌아다니고 애는 안 보고 맨날 돌아다니고 당신은 애가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데 집에서 애하고 얘기 좀 하지 맨날 밖으로 돌아다녀. 여태껏 뭐 했어? 무슨 맨날이야.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서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각자 했던 어떤 노력과 사랑의 그 헌신의 과정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보자기로 다 싸가지고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이럴 때. 네네. 예지는 아빠 입장에서는 아빠들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그걸 다 가족을 위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신 맨날 밖에 나가 돈만 벌어왔지 당신이 한 게 뭐 있어 이러면 엄청나게 섭섭할 것 같아요. 아이가 놀다 다치면 남편이 저한테 엄청나게 화를 내요. 애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럼 어떤 엄마가 아이가 다치는 거를 일부러 그러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네. 근데 정말 애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도 물론 이렇게 돌봐야 되겠지만 어디 많이 다쳤니? 이래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때 엄마도 무지하게 놀래거든요. 그럼 네. 당신도 많이 놀랬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 안 보고 뭐 했냐 그러면 너무너무 섭섭하겠죠. 네. 김보미 님이 저희 집은 아들인데 아빠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지금 엄마가 섭섭한 거 아니에요? 네네네. 예. 우리 심은주 님도요, 저도 남편은 뒷전이라고 아이만 챙기게 된다고요. 왜 남편은 어른인데 왜 내가 남편까지 챙겨가라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애착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강력한 감정적인 연결이라면 이 애착이 부모 자녀뿐만 아니라 강렬하게 또 발휘되는 게 부부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도 애착의 관계이기 때문에 남편들도 아내의 사랑을 받고 싶은 거지. 그럼요. 애 아빠가 어린이집 데리러 갔는데 아이가 뒷걸음 쳤다고. 뒷걸음 칠 때는요. 이게 아빠가 싫어서가 아니고요. 아빠랑 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요. 이렇게 근데 그리고 또 이런 건 있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 이 아빠가 나타날 자리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진료실에 있다가 가운 입고 있잖아요. 똑같은 옷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막 이러던 애가 사복을 입었는데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그래갖고 길동아 이렇게 하면 뒷걸음 쳐요. 당황하네.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 게 아니라 아니 이 선생님이 여기 왜 있냐는 얘기지. 그러면 아빠가 늘 데리러 가지 않았다면 도대체 이 아빠가 여기 왜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애들 당황하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움직이면 안 돼요. 그 자리를 있어야 돼. 그 자리. 아. 빨리 그래서 움직이지 마라. 제가 뭐라고 해요? 네.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가만히 서 있어. 가만히 서 있어. 이렇게 해요, 제가. 왜냐면 움직이면 빠른 움직임에 애들이 약간 무서워해요. 애들은 심지어는 날벌레가 날아들어도 무서워요. 왜냐면 벌레가 어디서 날아올지 위치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예민한 애들한테 내가 물어봐요. 너는 똥파리가 무섭니? 모기가 무섭니?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빨라. 특히 이제 요즘에는 왜 핵가족이다 보니까 조부모님 댁에 자주 못 가면 명절에 가면 꼭 우는 애들 있어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속상한 거야. 왜냐하면 내 새끼인데. 그러면 막 이리 와 가서 덥석하면 난리 나요 그날.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뒷걸음 치면 저는 뭐라 그러냐, 아빠 움직이지 마, 움직여, 가만히 거기 가만히 서 계세요. 똑바로 서서 가만히 여기 있을게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가 뒷걸음질 치면서 아빠를 보거든요. 네. 그럴 때 약간 웃어줘야 돼. 아, 친절한 아빠인데도 그걸 네. 그 와중에 또 네. 웃어줘야 돼. 요즘 나한테. 대세는 친절한 아빠야. 친절. 친절하면 돼. 그래서 애가 이렇게 쳐다보면 살짝 웃어줘야 돼. 살짝. 어, 그리고 이렇게 아빠 여기 있을게 이렇게 살짝 웃어주고 말할 때 끝을 올려줘야 돼. 어, 깜짝 놀랐어? 이렇게 끝을 약간 올려줘야 돼. 어? 어머, 아빠가 여기 있네. 어머, 이 아빠가 여기 오늘 여기 왜 왔을까? 아빠 여기 있을게. 이렇게 끝을 올려줘야 돼. 그러면서 살짝 웃어주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위치나 이 상황이 눈에 들어오면서 약간 익숙해지면 진정을 하면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